이제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칠 때 조금 쓰러치는, 좀 올려치는 이런 타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공을 왼쪽에 놓는 편이에요. 저는 거의 왼발 뒤꿈치에 가깝게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에 놓고 약간 올려치려고 하는 편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하고 찍어 치는 게좀 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려 치는 게 잘 안 맞는다, 혹은 약간 낮게 치고 싶다 이럴 때는 공을 우측에 놓고 찍어 치는 편인데, 이럴 때는 공을 뭐 가운데보다 뭐 공 한 개 정도 왼쪽에 이런 식으로 놓고 약간 다운블로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. 뭐 공이 이제 원래 있던 것보다 오른쪽으로 온 만큼 다운블로우로 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,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사실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우드처럼 치지만 누구는 아이언처럼 쳐요. 근데 이게 범용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꼭 이게 맞다보다는 그냥 본인이 치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잘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라이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죠. 라이가 안 좋은 데서는, 예를 들어서 왼발이 높은 이런 라이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찍어 치는 게 편하고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앞뒤가 높낮이가 있는 데서는 쓰러치는 게 편하고요. 좀 그런 게 있습니다.